이거 막아야지. 이 새끼 두 스파이. 아니 뭐야, 야 두 스파이가 뭐야, 씨발 무방정이야 뭐야, 개새끼야. 두 개 있어야 되나, 야 이 지도에. 야 빨리. 지도시켜 이 개새끼야. 지도시켜. 제발. 아니 여기. 제발. 오케이 오케이. 여기 끝났어. 아 야 근데 이거 이러면 무조건 토스 지금 안 받아. 지도시켜야 돼. 오오오오오오오. 야 이러면. 야 뭐하는 거야 이거? 오 나이스. 아니 진짜 뭐하는 거야 지금 저거 일단은. 내가 어떻게 기다려 지금 내 판단. 자 한차 프랑스 없어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빠지면서 자 앞에 빨강사 애국자.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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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거 안 보고 있었네. 씨발 방어했어. 코트 이거. 와, 이거 안 보고 있었네. 이거 존나 중요했는데 드라곤 한 번에 걸었네. 아, 이거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되는데. 들어오면 되는데. 어? 토스 돈 없는데? 어? 어, 나이스 준비했다. 아, 이거 크다. 어? 이게 기동력이 드라곤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흔들리다 오버해도 템블로 세기 이분 나이스거든요. 아 이거 오만데. 아 이건 아닌데. 토스가 빨리 멀티 펴야 돼요. 멀티 안 피면 못 이깁니다 진짜로. 아 근데 멀티 왜 바로 안 피지? 멀티 안 피면 못 이겨요 진짜로. 어? 멀티 펴 멀티 펴. 어 이제 막아야죠.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어 막아야 돼. 이 정도까지 해줬어 제발. 아,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미리 입력해놨어. 미리 입력해놨어. 미리 입력해놨어.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아 이거 근데 이거 아카 야 모르겠다. 몰라. 아 근데 몰라. 어 이거 아카 만들어서 몰라 이거. 왜냐면 저글에 자원이 있어. 지금 토스 자원 없거든 이제. 어, 이거 릴레이야 돼. 어 나이스. 어. 그렇지 릴레이야 돼. 릴레이야 돼. 릴레이야 돼. 릴레이야 돼. 그렇지. 어, 어 뭐해? 그렇지. 아카 만들어. 아카 만들어놨어. 아카 만들어놨어. 제발. 저 근데 저거는 뭐하지? 아 해처리죠. 자 내가 딱 말씀드릴 여러분들 이게 오늘 제가 와 공방이로 찍었어. 그러니까 이 새끼 아까 옷가리도 계속 찍어놨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 처음 진행하는 거라서 좀 이제 대충 룰이 그래.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나면 다음에 뭐 또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좀 하도록 하니까 빨리 그럼 양을 좀 더 빨리 풀고 이래야 되고 코트도 오버로드 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둘 다. 근데 아 근데 있네. 야 이거 근데 농담 아니 히드라 막 뽑아서 살짝 끝나거든 지금. 근데 이거 못하지 그런 건 아니야 히드라 아니야. 저걸 토스 할만해 토스 할만해. 아니야 지금 이거 지금 솔직히 멀티 한 개 덮어도 돼. 무리하게. 왜냐 토스 절대 못 나와. 무조건 아마 저거도 못 나와. 저거 뭐 할 게 없잖아. 아니죠. 왜냐면 저거는 멀티가 깨져도 근데 당신 안 받아 그냥 일정사 주면 돼요. 개소리야. 아니 오버로드 아니야. 아니 말이야 나. 나이스 잘가. 아니 이거 아 이거 그거 모르나 보다. 릴레이가 아 릴레이가 릴레이를 모르나 보다. 완성되면 나머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기다린 걸 수도. 아, 갑니다. 최후 갑니다. 최후 가요. 이거 왜 가? 어, 아, 잠시만 이거 막을 수 있나? 가지고 왜 가?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막아. 아니 이거 진짜 생각만 있다면 아카만 점사해 주면서 무탈 우리 몇 컨트롤 좀 무조건 이겨. 아 이거 근데 내가 이거 뉴탈 다 꽂는 사람. 오 시드로 나. 시드로 나왔다. 나이스. 어 빼야죠, 빼야죠. 빨리 들어가. 좀 아, 가지마. 야, 왜가? 아니, 왜가? 제발 형, 제발 가지마. 야, 빼야죠, 빼야죠. 제발 막아줘, 나 사랑해. 제발. 막아줘 나의 상.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찍어줘야 돼 찍어줘야 돼. 이러면서 무탈을 안 받아도 바로 달리는 판단이 가장 베스트한데 이렇게 해도 돼. 못 가지. 이렇게 해도 돼. 아 이거 다크 하나 찍어가지고 알지. 아 그러니까 이 그거 내가 뭐 어떤 생각이냐. 최군이 방금 아 나의 상. 그게 아니라 캐논을 좀 안전 조이태. 아니 그 뭐야 다크만 찍으면 내가 다크만 못 이길 거야. 아니 개새끼를 뭐 씨발 무조건 변하는 싶었는데 나 이 개새끼. 아 이 새끼 장난치고 있네 이발년이. 야 어 근데 존나 많은데? 진짜 잘 쓰봤는데? 아 진짜 너무 많은데? 자 일단은 지금 근데 사실상 솔직히 지금 저거 질 수가 없어. 스톰 해야겠다 이거 스톰. 왜냐 토스한테는 무조건 한 방이야 한 방. 우리는 방어만 하다가 최근에 공격가는 그런 식으로 겠다. 아, 자 일단 준비하고요. 저 55초 때. 아 이거는 아니야 괜찮아 형 할만해 형. 야 이제 딱 사이 나오지. 도대체 사이 나오잖아.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야 3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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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최군형 때 그렇지. 쇼부를 봐야 돼. 맞아, 그 밖에 없어. 최군형 때 쇼부를 봐야 돼. 왜냐면 이게 뮤탈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 와, 뮤탈건 한 분이네. 근데 중요한 건 1, 2렴이라서 진짜 안 죽어. 안 죽습니다.
이러면은 잠깐 이거에 이 무탈 짤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왜냐면 선영이는 무탈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근데 드라 나오죠. 드라 나오죠. 도스. 아 야야 나가면 안 돼. 길이다 제발. 나오나요? 나가면 안 돼. 그렇지. 어 야 소라 뭐 하냐? 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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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아 근데 이게 한 분에 넘게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와 씨발. 한 분에 넘게 있으니까 짤짤이 지금 존나 짜증나는데. 그렇지. 짤짤이. 와 이거 이거 끝났다. 이거 지금 히드라만 뽑으면 돼. 살짝 히드라만 뽑으면 돼. 그렇지. 자원 무조건 말리면서 아, SH. 제발. 어 컨트롤 잘 안 되나 봐요. 예. 이거로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토스가 3번 때 할때 히드라를 몰아붙이면 됩니다. 이거. 와 해처리도 잘 늘어나네. 아 근데 여기를 견제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다카마리. 아, 와 다크 뽑는 센스. 아 여기를 견제해야 되는데 제발. 와 진짜 이거 힘든데. 근데 이거 제일 토스가... 중요하다. 자 ASL 이것만 막으면 돼. 아 이거 씨바 여기 돌아가면은 시발년이. 어 뭐야 다크 갔나? 아 다크 가면 못 막는데. 어 와 이거 모르겠는데. 아 이거 100% 오버로드 같은데 이 새끼. 이거 오버로드지. 아 그랬잖아. 뭘 막 그래 씨발 무조건 오는. 어 나이스 이거 이겼다. 어 이상해. 아 이거 모르는데 저 뭐야. 아 이걸로 아, 끝내 못 이기는데. 어, 아 근데 테이블 업돼 있어. 테이블 업돼 있어. 업돼 있어. 어? 못 끝내 못 이기는데? 아 이제 업 파이널 테 나이스 찌었어. 막았대 막았대. 한 번 더 있나? 한 번 더 있어. 한 번 더 있어. 한 번 더 있어. 아 뭐야 씨발년 찌질하고 이 병신 같은 새끼야. 합체 개 씨발년아. 이러면 모르겠는데 다시 병신 찌다 없애는데? 같은 찌질 같은 새끼. 새끼가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잘라야 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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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로. 시발이야. 야 저거 시코 와야 저거 시코야. 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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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시발이야. 막지마. 어 근데 뭐야. 아 제발 스톱 스톱 따로 도망. 어 그래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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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우 내부쟁 아니야 얘들아! 오버로드가 없어 2시! 나이스! 내가 이거 다 쓸었어요! 나간 게 진짜로 다 인정? 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뭐하는 거야! 너 씨발 집을 죽여버리자! 개새끼야! 아 뭐하는 거야! 스타일 파나! 아니 안 그래도 기다려봐! 아니 안 그래도! 오케이 이거! 아니 이거! 공업 늘려놔야 돼! 공업 늘려놔야 돼! 알겠지 알겠지? 우리도 잡아. 아까 돈이 너무 다 컸다! 제발! 제발! 막아 제발! 한 번 더! 쓱싹! 쓱싹! 아 근데 한 시간 힘이 안 들어있어! 제발! 씨발! 나이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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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돼! 때려 왔겠어! 아 진짜! 아 이거! 이럴 때 내려가야 돼! 아 그렇죠 맞죠! 그래 이게 정확한 내용 판단이야! 좋았어! 야, 드라둥이 설마 1.4로? 야, 아니지. 야, 잠깐 만 돼. 야, 소로가 너 좀 잘해라. 좀 잘해. 야, 몇 분까지야? 28분까지야? 아, 제발. 28분까지야 이거. 아, 어디가? 저거 설마 야, 점사 있다. 자, 이거 또 제발. 점사 있다. 점사. 야, 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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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야, 제발. 야, 맞으면서. 어? 한 방 또 한 번 두 번. 검심했어. 이렇게 되면 우리 그냥 막기만 하는데 알지? 아, 안돼 이거. 야, 안돼 이거. 아니 깼으면 이겼는데 이거. 이겼. 어, 깼으면 이겼어요. 아, 깼으면 이겼어. 깼으면 이겼어. 아, 깼으면 이겼는데 뭐해, 이거. 뭐야 이 새끼. 야, 진짜 이거 엄청나 못해보다 지금. 최고 심한려나. 뭐야, 레어 지워졌네. 레어 지워야지. 체력 없잖아. 이거 정신 차려. 중앙에 근데 뭐야? 중앙에. 아, 어 존나 병력 많네. 이거 롤도 빼고야 돼. 우리가 다 욕 먹어야 돼. 내 있죠? 롤도 먹어야 돼. 롤도 먹어야 돼. 가자. 자 이 소리 어찌 생각이 좀 나이스! 한 개 더 제발! 야 설마 아니지? 소롱아 아 소롱아 봤지?
어 맞다 나이스 소리 맞다 소리 맞다 오, 그렇지 나가 그렇지 나 이거 또 제발 이거 또 힘들다 야 제발 이거 한 방이야 무조건 한 방이야 막으면 돼 그렇지 럭커 나가 럭커 없어 이거 뭐 럭커 못 막거든요 럭커 못 막아요 개 씹새끼 12시 방풀했다 씨발년 역시 나이스 지금 럭커 나오면 이거 절대 못 듣거든요 아 제발 오케이 아 스톰 몇 방 있어? 자 뒤에서 나이스 아이템으로 잘라먹으면 다 멈춰 돌아가 꼬들어 나이스 한 개 남았다 나이스 아 이렇게 되면 소스 할 거 없거든요 지금 할 거 없어요 산물팀만 저지해주면서 어 제발 한 개 불러 접사 나이스 이러면 땡드라요 이렇게 되면 막기만 하면 이겨 아, 진짜. 이거는 무조건 막기로 아. 질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경기입니다. 아, 지금 나와! 이거 모르겠는데? 아, 씨발! 이거 우리 불리해. 어, 그래도 아, 좆됐다 이거. 포토 지어지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포토 지어지기 끝내야 돼. 병영을 왜 뒤로 뺐어, 이 새끼? 어? 템플라가 꽁으로 잡혔고. 어, 언니 이거 스코링한다. 나이스. 어, 이거 이겼다. 막았다. 아. 막았다! 이런 거 모르는 오케이 씨발 내가 템 존나 잘 인정? 이 새끼 12시 봤는데 12시여가지고 좆될 뻔했네 와 이거 막혔는데? 이거 싸우면 안 되지 와 이러면 할만해 이러면 모르겠다 아 이러면 여기 돌아가면 이제 게이트 늘어나거든? 이러면 다시 5대5인데? 와 다행이다 아 이러면 진짜 할만해 왜냐면 이게 저거 업그레이드 안 돼 있어. 어, 이거 저거가 멀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야 바꿔. 바꿔. 이거 토스 아 프로 무척 안 돼. 나이스. 야 나 존나 잘했어. 존나 센터 잘했어. 씨발. 아 너 왜 캐런 뒤로 가 있어? 존댓 뻔했어. 아 그러니까 깨졌어. 존나 캐런 잡았어. 아 내 이거 프로 미리 아니 이거 미리 뽑아놨어 이거. 오케이 나이스. 어, 아 씨발. 야 그리고 일부러 아까 저 닭한 개 살려놨어 야 이거 진짜 나이스! 일부러 살려놨어 오! 없어! 형! 일부러 살려놨어 형! 아니 없다 아 씨X 어디가 씨발이야 야 막아 야 어! 어? 저 위에 오버로드 조용해 조용해! 야 제발 제발 부탁해 제발 야 아니야 야 못 봤다고 이걸? 야 뭐해 야 설마 보이는데 이걸? 아이씨 어이 차이잖아 빨간불 뜨거든요 빨간불 왜? 뭐지? 드론 뭐해? 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아 드론 점사하지 아 드론 다 잡았는데 이거 오케이 아, 좋아 이렇게 운영하면 돼 왜냐면 드론 탈 수 없어 탈 수 없어 다 잡았는데 아 우리가 유리해 후방 가면 돼 후방 가야 돼 오케이 드론 다 잡아놨는데 오케이 좋았어. 얘네 토스는 가스가 없어. 업그레이드로 못 돌려 지금. 어 우리도. 아 얘네 이 업그레이드 존나. 어 뭐야 챔버가 없는데? 야 뭐야? 노업이야 지금. 뭐야 챔버? 아니 챔버가 없음 지금 레어를 하고 있어 이 개새끼야. 아니 레어를. 아니 뭐 하는 거야? 레어를 왜 가는 거야? 근데 인구수가 저거가 더 많네. 아니 이거 와 다시. 야 33까지 아니 6레어 아니 지금 내가 볼 때 내가 레어를 만들 만한 됐어 참 좋은데 어 야 근데 저것도 자원 없어 왜냐면 아니 토스도 지금 이렇게 할만해 아니 더가 더 할만해 왜냐면 막기만 하면 한 방만 막으면 돼 오케이 좋았어 55 이거 저거 33분이야? 멀티만 하면 돼 아니 멀티하고 무조건 견제하면 12시 못 먹혀야 돼 못 먹혀야 되거든요 야 이거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어. 아니 막 김태경의 벌처 못 들어오게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레게노 아 제발 아 돌아버리겠네 야 이거 안마당 가면 좆될 것 같은데 성급 무조건 가야 된다 어 뭐야 아 근데 이거 의미 없는데 어, 이건 괜찮은데 아니 의미가 없는 게 아니지 럭 한 마리만 가 취소만 시켜줘도 이득이에요 아니 드론은 왜 가는 거야 아. 야 뭐야 이거 어 취소했어 나이스 아. 원래 이렇게 되면 토스 같은 경우는 앞마당 지금 저거 앞마당 아. 지금 치러 오거든요 아... 어 게이트 잘 눌렸다 잘만 지금 어 그니까 아 근데 완전 가스가 너무 빡빡해 이거 근데 진짜. 내가 왔을 때 병력이 너무 많은데 야 이거 지금 잠시만 성급 깔아야 됩니다 기운다 준비하거든요 기운다 이거 어쩌봐 너 준비 알지? 사이즈 알지? 나가겠다 사이즈 알지? 사이즈 알잖아 임마! 노업이다 노업 잠깐만! 이라 야 자 이건 내가 볼 때는 이소룡이랑 김윤호가 잡으면 이소룡 무조건 안 받는 게 성급을 지을 것이고 아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방가름 날려
맞아. 파가,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서 파가는 거 알려. 맞아. 여기서 다 알려. 그냥 무조건 가거든. 어, 그렇지. 여기서 가. 야, 왜? 왜? 버리, 버리는 판단 했다. 버리는 판단 나이스. 버리는 판단 나이스 아니지. 아니지. 막아야지. 성공 깔아. 아니. 지금 너 어디 가는 거야? 여기 간다고 나이스. 어, 여기로 왜 가? 야, 뭐야? 뭐 하는 거? 어? 어? 뭐야? 아, 여기를 왜 가냐고. 미친년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브로 나이스. 나이스. 야, 조종 오죠? 야, 뭐? 오케이. 말해라. 아니, 길러. 나이스. 이러면?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모르죠? 아니야, 끝났어. 됐어. 아니죠. 아, 여기 언덕에서 막으면 되거든요. 언덕에서 막고 운영하면 돼. 어, 아니, 4회 처리, 저기, 네 번째 처리 하면 우리도 할 만한데? 아닌데? 이거 아니죠? 어, 이거 좀, 어, 있잖아. 뚫을 수 있어. 야, 잠깐, 아니, 못 들어, 못 들어. 절대 못 들어. 뚫을 수 있어. 아니, 못 들은다니까, 병신아. 뚫을 수 있어, 아니, 5쪽 3인데, 1쪽 3은 되잖아, 이 씨발이야! 자, 전국의 스타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나와, 반갑습니다. 나와! 이거 뚫어야 돼, 이거 뚫어야 돼! 내가 뚫었어! 뚫었어! 이발. 내가 일부러 안 맞아 먹었어. 어, 왜냐면 네 병력 줄여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여기로 가면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 나올 거야. 여기 물리는 상황 나올까 봐. 일부러 캐논 6개 도배한 다음에 이쪽 동선 타면서 병력 줄여주고 위로 간 거거든? 이거 막 막으면 이겨. 반대로 막으면 이거 막으면 이겨요. 어? 아, 뭐해? 어? 아, 씨발아! 좀 무섭고. 경제 존나 많은데? 근데 이거 다크 있어요. 다크 있어가지고. 아마 돌아가네. 아, 이렇게 되면 저거가 지는데. 오버 가야 돼. 이거 존나 커. 아, 이 다크 한 개 온다, 오본다, 오본다. 어. 바꿔! 이러면 모르겠는데 또? 할만해. 아, 병신아 너 바꿔! 나 나왔다고 병신아! 할만큼 했어! 아, 이게 내가 진짜 생각했다고! 아... 아니야 근데 이거 됐어 존나 많아 이거. 아니야 할만해 이거 진짜. 아니, 봐봐 이거 여기만 봐봐 이거 깨면 돼. 할만해 12시 마음인데 12시 마음이 이거! 이게 사람이라면 12시 가야 돼. 안 간다. 봤잖아 12시를 사람이라면 가야 돼. 아니야 근데 이거 막아도 돼. 어, 막아도 돼. 막으면 괜찮으시겠다. 맞아. 내가 히드라 뽑아놨거든. 히드라 뽑아놨거든요. 한 분에 더 있어요. 꼬라 받고 나머지 아빠 나이스! 나이스! 아, 럴크로 막으면 돼. 그렇지. 어. 그런 센스. 나이스. 다크 찍어놨어. 이거 지현씨랑 같이 찍어. 제발. 뭐야? 아, 씨발려나. 아, 제발. 나이스. 끌려간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뭐해? 개씨발려나. 야, 뭐하냐? 12시 때리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씨발려나. 지금 하이트 불렀어. 아, 없다. 하이트 불렀어. 이거 내가 못 살아. 하이트 불못 살아. 어떻게 때려? 어떻게 때려? 뭐하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라마! 빨려라. 야, 막았다. 아, 나 못 막았다. 나이스! 나이스! 저거 또 놓쳤어. 저거! 욕심이 아니라 내가 마옥주 잡을 때 이미 두제는 오브로드가 없고 다크에 썰리고 있었어요. 아니 다크 보고 한데 두제 왜 오브로드 안 잡고 아니라고 하시네. 한 만큼 했어. 야 이 개새끼야 군대어 뭐야. 한 만큼 했잖아 씨발. 아니 군대어 뭐냐고 개새끼야. 군대어? 레어를 왜 여섯 개나 올려.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뭐가 좋아 씨. 나 몰라, 저걸 아예 몰라. 아, 좋대, 나 진짜. 나 초등학교 때도 오로지 그냥 스프로만 있는 사람이야. 야, 1대0이 나 좋대. 아, 준비하고 올게. 아, 잘하고 잘하고 나이스. 야, 자기, 소령아라고 끝낼게. 아, 끝내. 어차피 6화만 지금 레전드 아니야? 어, 맞아. 끝내. 야, 소령아! 아, 끝내. 이겨라! 야, 빙튜업 이거 아, 두 번째. 좋겠다, 진짜. 이거 늘려져 있는 거, 이거 캠 좀, 그거 원래 가로 배칭 좀 잘해라. 아, 나 좋대. 아, 레온 인정. 아, 너무 인정. 괜찮이만 가. 레온 하나만 아니, 거야? 아니 왜 여섯 개 올리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여섯 개를 올렸어요? 아,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다니까. 뭐가 좋아? 씨발놈아. 레온 한 개만 올려도 다 모든 탱크로 다 탈 수 있는데. 아, 그런 거였어? 아, 새끼 똑똑한데. 아, 6레온을 왜 가는? 아, 이거 너무 늘려. 아, 저 적을 안 해 봤어, 많이. 아, 와, 좋대다 진짜. 아, 이번에 릴레이 아니야?
아 이번에는 어. 이제 1대1대1대 어. 와 바로 잘 어 그거 잘 해가지고 아 맞네 맞네 아, 아 진짜 1대1 맞춰놔 내가 무조건 이겨줄게 진짜 제발 소령아 아. 야 1대 아 형 근데 레전드였어 왜 재밌었어? 아 그래 레어 때문에 진 거야? 아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 너 진짜 솔직히 말해 웃기려고 여, 내가 6개 단 건데 전기다 말해 진짜 몰랐어 진짜 쇼미더머니 장난친 거고 아 졌다 어. 아.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게 꼬라박아서 졌어요 아니라 맞지? 왜, 아니 왜 꼬라박아 형 모아놓고 조금 더 해 또 가 자자 왜 꼬라박았냐면 어. 왜 꼬라박았냐면 이미 2시에 다크 템플러가 다 썰려있었고 할 게 그 3벌트 깨는 거 밖에 없었어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 전에 했어야지 그걸 다 야 솔직히 2위까지 온 것도 내 루타 컨트롤러 프로버 다 잡은 거 맞아 그거 그래,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스노우볼이 굴러지면서 2위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소룡이가 잘못하게 됐어. 근데 나도 그 전에 길다가 잘못해가지고 역전 당한 거야. 그래. 아니, 이게 족한데 이게. 릴레이 재밌다. 진짜. 아, 어딨네요. 아, 형 6레어 레전드입니다. 6레어. 그 왜? 아, 솔직하게. 아, 진짜 정말 솔직하게 나는 그게 이어지는 건지 몰랐어. 나 이것도 레어, 저것도 레어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진짜 몰랐어. 알았으면 안 그랬지. 그럼 만약에 하이브 갔으면 6하이브 할라 했어요? 어. 이제 알았으니까. 난 저그를 싫어했어 초등학교 때도 징그러워서 저그가 징그러워서 안 했어 나는 야야왜 방 안 만들어 자 방 만드세요 와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안 걸리는 게 아니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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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확실히 만약에 기르다가 랜덤 전인데 테란만 안 나온다 그러면 소리가 좀 무리할 수 있거든 아 그치 랜덤전이니까 이건 좀 몰라 아 제발 부탁한다 아, 진짜로 방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대결이고요 잠깐만요 아 기뉴다 vs 소령 두 번째 잘하셨어요 영상 있습니다. 어 나이스 오케이 아니 근데 잘하네 재훈 형님이 이 새끼가 존나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우리가 프로를 했었어야 됐어 내가 프로 했으면 찌발랐지 아, 형이 원래 중전이 프로토스였죠 아니야 나 테란이야 아 테란이에요 어. 와 근데 나는 프로토스를 봉준이가 프로토스잖아 그래서 나 봉준이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프로토스를 선택한 거야 와 어, 선택했다고 아니 처음에 선택했었잖아 아 아 나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어, 와 나 주정원 테란인데 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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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어, 그거지 와 오전데 랜덤 오히려 저그 걸린 게 더 다행이었네 와 근데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근데 존나 웃긴 게 성큰 위치 왜 그래요 야 진짜 나 아니 성우 아, 근데 나는 원래 빠무 유저야. 아, 아 빠무 유저면 저렇게 지어. 빠무 유저면 저렇게 지어. 빠무 유저. 죽어도 자기 못한다 소리 안 할게. 빠무 유저면 변명을 내리자고. 어떻게 그래 보여주기 전에. 아, 진짜 근데 아, 근데 존나 재밌네. 아, 근데 이거 릴레이가 재밌네 이게. 어, 재밌었다. 초보가 껴 있으니까 어, 3분이에요. 맞아. 3분이 재밌네. 3분이에요. 어. 우리 딱 1분만 하고. 어, 우리가 하는 대로 안 흘러가니까. 어. 그러니까. 형 포탄을 왜 이렇게 지었어요? 막으려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우리가 스타그램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개념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개념이야 포터가 짱이야 포터는 안 보이는 것도 보이잖아 포터가 짱이야 아, 맞네 맞아 아, 맞긴 해 잘한 거야 포탑이잖아 포탑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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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긴 해 어, 맞아, 준비됐나요? 어. 어 들어오세요 서령 씨가 들어오면 됩니다 야 이 방 네. 진짜 집에 우리 6화원씩 해야 돼 형님 6화원씩 개빡셉니다 아, 진짜로 아, 하면 되지. 유튜브각도 나오고 좋지 뭐. 어, 근데 진짜 리얼로 아니, 하는 거라 유튜브가 차오리고 일부러 일부러 진 거 아니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레어 그거는 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왜 레어로 업그레이드 해? 레어가 피를 흘리고 있지? 신중한 데 있어. 방제 뭐임? 아니, 형님이 아까 전에 다크에 뚜들 맞고 판단하면서 레어가 판단이 맞았어. 왜냐면 체력이 채워지기 때문에. 아, 근데 만땅 채워지는 게 아니야? 어, 만땅 안 채워져. 근데 그 판단은 소름 돋았어요. 잘했어요. 아니, 맞았어. 드라군 두 개 그 판단 뭐예요? 뭔데? 그 레어 점사로 갔잖아요. 피 없는 거. 뭐? 그거라고 했잖아요. 드라군 두 개 피 아니, 없는 거 점사로 갔잖아요. 귀신이 한 거예요. 아니, 맞아. 아니, 귀신이 갔잖아. 아니 갔잖아. 어. 자 일단 방 만들어줬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 아, 가봅시다. 우리 담배나 빨리 피고.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는데 피고 오시고. 담배 피고 오시고. 오케이. 어 방 재밌다 이거. 형 여기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시고. 아 이거 잘 모르니까 내가 중계를 못 하는데. 빅팀 이거 충전 좀 해줘. 어. 빅팀 충전 좀 해줘. 자 이기면 또 오늘 저희 회식 아니겠습니까? 예? 아 회식 아니겠습니까? 비글즈 이거 한다니까요. 아 방송국 회식 아니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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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 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바로 가겠습니다 이기면 저희는 극락입니다 자 스타를 사랑하시는 이분들은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스 자 중요한 거 지금 7시 쪽에 예, 저그 어? 요, 어? 어 지금 뭐야 7시 쪽에 이제 저그고
김유다가 이제 테란이 걸렸습니다. 이제 주종목과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6강. 아 지금 이소영 뭐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이긴단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주종이 나왔어. 김유다 주종은 테란이고 이소룡의 주종은 어딘가요? 이소룡은 주종이 아니야. 주종 대 주종이라도 그건데. 김유다의 테란은 철구의 저구도 이기는 그 김유다 테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하기는 안 되죠. 랜덤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랜랜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다시 합시다. 이거 제가 핸디캡 드릴게요. 야 김유다 나와! 김유다한테 욕 존나 먹을 거. 아니야 내가 욕 먹을게. 유다야! 봉준이가 컸어! 형! 야! 주종 왜요? 아니 주종 나와서 저희가 한번 훈수 아 그거 물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말 역시 수장다운 이거는 판단력. 제가 욕 먹더라도 제가 져서 욕 먹더라도. 왜냐면 김유다가 랜덤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종도 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하는 건데 너무 확실히 방송을 생각하시네요. 맞아. 프로 방송인 인정. 아 여러분들 제가 욕 먹을게요 지면. 예 지면 제가 욕 먹을게요. 근데 이게 나보. 아니 그래 아니, 같이 해야죠 그러면. 진짜. 근데 확실하게 수장 답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방송이 일단 잘 돼야 돼 맞잖아. 방송이 잘 돼야 돼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 또 테란 나온다. 또 테란 나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진짜. 판단 좋았어요.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삼촌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설을 아까 꿀잼이었다고 그러던데? 아니 나 그냥 개소리 했어. 개소리 했어요? 그냥 TV에서 뭐 전용준이 형 멘트 이런 거 리바! 오케이. 아 제발 차라리 저프전 걸려라. 저프전 걸려. 내가 만들게! 곧 내가 만들게! 아 제발 1대1로 나와라 진짜 씨발. 아 이거 2대0인데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 한 수까지 이렇게 물려줬기 때문에 진짜로. 예. 아 여러분들 한 글자 도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방송이 조금만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려면 제가 맞아 여러분들을 좋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멤버들이 싫어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자 볼 때 신체 중에 어디 제일 먼저 보세요? 뭐야 그게? 아 이런 거 하면은 기두다 들어와. 이런 거 하면은 역시 명예 MC. 명예 MC. 오케이. 명 MC야 갑니다. 오케이. 야 제발 일단 기로 다 적어 걸려라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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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소룡 저그 오케이 됐다. 밸런스 맞다. 이거 이러면 항벨이야. 항벨이야. 오케이 이러면 항벨이야. 오케이 잠깐만. 이러면 항벨입니다. 예 기로 다 화이팅이고요. 예 좋아요. 이거 이러면 진짜 밸런스 인정이죠. 인정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 그 무엔터도 담배 한 대만 태우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태우고 오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이소룡도 저그를 상대 왜 무리하냐. 일단은 이소룡의 주종족이 토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토스 자기가 프로토스가 주종이라서 뭔가 아직 밸런스 파일법을 다 알아요. 근데 기노다도 왜냐면 부종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끝난다. 그럼 일단 두 명이서 하세요.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 근데 6강 아니, 씨발! 6강 같이 해야지. 그래야 재밌지. 자, 일단은. 자, 7시, 5시 지금 상황. 예. 자, 한번 보세요. 이소룡이 어떻게 하는지. 얘가 그래도 아마추어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좀 중상위권 정도의 저거가 되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다른 경기력이 예상이 됩니다. 자, 주장 초반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저그는. 저그는 초반이죠. 자,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자, 아그레 털지 마시고, 그리고 나 병신아. 아그레 털지 마세요. 자 기노다 잠시 본진 파일럿이고 뭔가요? 아 저기다가 지금 이제 그 게이트웨이를 찍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병신인데요? 완전 병신 새끼네요. 자 웬만하면 본진 자 게이트 같죠? 본진 원게이트는 절대로 안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본진 입구를 막아야 되는데 입구를 막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니 입구를 왜 막나요? 입구를 막아야죠. 그래야 저글링을 막겠죠. 아 그거는 나중에 후반대 파일럿으로 벌쳐 쐈다 이런 거는 막는 거고요. 아 그런가요? 저 수다를 아예 모르시네. 알겠습니다. 자 저그 스포닝볼 바로 올렸죠. 자 스포닝볼 올리면서 가스를 또 외친다요 이 새끼. 아니 아 바로 저기 좀 약간 중반을 대비하겠다. 자 일단은 둘 다 빌드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토스 같은 정석은 왜냐면 원게이트 더블이나 바로 더블을 가는 플레이라는데 네. 지금 보시면 원게이트 가스 옛날 구시대 빌드 하고 있어요. 지금 드라곤을 가겠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아 지금 저글링을 가주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저 가스를 취소하라. 아 잠시만 이 새끼 이소룡처럼 저그전인지 알아요? 왜 가스를 짓죠?
물나무 치고 스프링볼 치고 앞마당을 지어야 되는데 가스를 지을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방어를 중점을 모르나? 말해줬잖아. 아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 몰랐어요? 아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자 잠만 가죠. 일꾼 싸움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기나요?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프로토스 프로브가 이기는데 컨트롤 뭐 알아요? 아, 컨트롤 뭐 알아요? 뭐 알아요? 오케이. 아 이거 뭐 알아요? 매번 이득이죠. 막아버렸어요. 어 이득이에요. 이러면 이득입니다. 자 프로브 계속 쫓아가고 있죠. 일단 암마나 무조건 빨리 지어야 됩니다. 어차피 투게이트가 아니라 원게이트이기 때문에 질럿 압박 못 얻습니다. 못 와요. 자 무조건 앞마당만 안전하게 가주게 되면 3회전에까지 무조건 갈 수 있거든요? 저 빨리 가야죠. 못지게 계속 지금 빨리 돌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저글링 가서 막아줘야겠죠? 자 이거 바로 찍었어요. 바로 앞마당 가줘야 돼요. 앞마당 가주나요? 앞마당? 앞마당 가겠죠. 앞마당 가죠 이제. 자 꺼지세요. 네. 자 꺼리세요. 예. 네. 네. 자 지금 저도 하시고요. 네. 예. 자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일단은 지금 둘 다 종족을 모르는 상태에서 빌드가 엇갈렸습니다. 소름 끼쳤어요. 아, 둘 다 모르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원게이트 가스 플레이 같습니다. 이러면 토스가 좋죠. 왜냐? 왜 why? 아니죠. 앞마당이 굉장히 아니죠. 느리기 때문에. 좋죠. 예. 앞마당이 개느리기 때문에 이러면 토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김유나가 할 수 있는 건 스타게이트로 빠른 게 아니에요. 그래 온게이트에서 2점을 못 봤어요. 질러 압박도 없었어요. 아니죠. 여기서 예? 바로 스타게이트 짓죠. 잘 보세요. 지효도 할 게 없죠. 아니죠. 왜냐면 이 새끼는 가난하기 때문에 3회초를 여기다 지을 거예요. 그리고 히드라 리스크 대는 지을 텐데 히드라 리스크로 공격도 못 가고 그럼 포지로 지어서 앞마당 가고 그럼 장기전 갈 수밖에 없죠. 더블랙 포지라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예, 예. 더블랙 포지. 아, 예, 제일 빠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옛날에 진짜 로테이션한테 유명한 빌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해설도 3분 3분으로 갑니다. 뭐냐면 우리가 3분 해설하고 코트 최고 3분 해설하고 아, 네, 2분 예. 합시다. 2분 3분. 오케이. 2분 3분 좋다. 2분 3분 좋다. 2분 3분 해서. 나가 있어야겠다. 5분 때 들어오세요. 5분 때 들어오세요. 5분 때 들어오시고. 좋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2분 3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릴리 근데 해설. 이렇게 되면 무조건 히드라 리스크는 무조건 지워야 됩니다. 그렇죠. 히드라 리스크는 안 짓는다. 근데 제가 지금 사플을 체크했는데 사플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안 들립니다. 둘 다. 지금 이어폰이나 헤드셋은 꼈기 소리가 둘 다 안 들리는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저그인지 토스인지 몰랐던 거예요. 자, 좋습니다. 지금 보세요. 원래라면 지금 히드라 리스크는 지워야 아니 저글링 왜 뽑나요? 저글링 쇼부치죠? 저글링 쇼부입니다. 지금 입구에 질러드기 때문에 못 뚫거든요 절대? 아 이거 좆됐다 이거. 이거 그러면 이거 컷세어로 보고 판단을 늦지 않으면 저글링 쇼부입니다. 아 저글링을 왜 가나요? 질러 막히거든요 쇼부입니다 이거? 이거 완전 쇼부예요. 이거 완전 막히죠? 이거 뚫을 수가 없어요. 아 포토 박는다 여기서 씨. 당연히 캐논 받죠. 왜냐면 뭐 안 받기 때문에 그럼 이걸 저글링 4개 받고요 바로 떼고도 받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가죠. 그러면 프로보 비비기 프로브 비비기. 아 프로브 나 무조건 막 프로브 비비기 이거. 프로브 비비기도 있고요. 그리고 캐논 그렇죠 프로브 비비기. 자 이거 뚫리느냐 맞냐 뚫리느냐 맞냐 뚫리느냐 맞냐 싸움 이 새끼 뭐 하나요 씨발년이. 이거 캐논 하나만 지우면 되죠 여기다가. 와. 여기다가 찐탄으로 빡쳤네. 조크씨 아니 저들 사 BJ 맞나요 진짜로? 조크씨 찐텐으로 빡쳐. 아 이거 들어가도 아, 이거 들어가도 이제 다크가 네.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막힙니다. 들어가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오버로드는 계속 찍히고 있고요. 이거 스파이어 안 갔고 그 다음에 챔버에서 아 이거 막혔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막히기만 하면 무조건 야 이건 지금 막힌 상태고 아 해설 바꾸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2분 동안입니다. 2분 동안 자 들어오세요. 예 빨리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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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동안 2분 동안입니다. 자 지금 굉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우리 저그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전부 앞마당을 그렇죠. 좀 먹은 상태고요. 예, 자 지금 보면은 네 안쪽에서 아, 이제 좋아요. 예, 하늘을 막는 또 공격과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커세어가 출몰하지 않았나요 지금? 해철이 두 개. 자 커세어가 출몰했어요. 지금 커세어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아니 지금 앞마당 봐요 여기. 커세어인데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막아 있어요. 예. 네, 커세어를 지금 저기다 세워놓은 이유 지금 뮤타 저기 그 오버로드를 못 찾고 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왜 뭐 오버로드를 이제 찾고 있네요. 자 이제 정찰 오버로드가 어디 있을까? 오버로드를 어디 충전소에서 네, 아 저 오버로드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버로드가 아직 발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질럿이 두 기가 나왔고요. 야 지금 들어가는데요. 오버로드가 정찰을 간 상태에서 다 그 나온 상태에서 지금 아 빵빵이 치고 있어요. 이소룡 선수 너무 좋거든요. 지금 무빙 보세요. 아 지금 회치 사장님 두 명 지금 앞에 나와있거든요. 네? 앞마당에서 많은 피해를 자 지금 사게이트가 하나 지어진 상황 지금 예. 여기서 지금 오버로드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예. 자 지금 앞마당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트씨 네 본질을 보고 고트씨 네. 저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빨리 보시고요. 예 좋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예 아 좋습니다. 자 이걸 맞으시면 지거든요. 아 이거 피해야죠. 빼야죠. 야 역시 넣었다 빼야죠. 역시 네. 저글링은 네. 발이 빨라요. 네 굉장히 저글링 빠릅니다. 바로 저글링이죠. 네 아 좋아요. 네. 지금 네.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저글링이 드론을 쫓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질러 내기와 다시 한번
다크가 나가고 있거든요. 다크 템플러. 다크가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네. 자, 네. 다크를 막으려면 이제 오버로드가 앞에 나와 있고요. 오버로드는 이제 다크 템플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자, 이제 치고 빠지고 얼마나 잘하냐. 성큰 투기예요, 성큰. 아, 스포 콜린이를 올렸어. 네. 스포 콜린이 뭐 하는 기능이죠? 하늘을 막아주죠. 하늘을 막아주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성큰 콜로니가 지금 계속 자, 좀 때려서 주고 성큰 있어요. 성큰 위주로, 성큰 위주로, 성큰 위주로. 치고 빠져, 치고 빠져. 자, 지금 자, 이거 아, 이거 일단 진짜. 막아야 돼요. 아, 아, 이거 막아야 되는데 다크 템플러 좀 사야 돼요. 그래도 무조건. 그나마 심시티가 좋은 게 여기서 저글링이 나와서 어째 부랴부랴 막는다고 하는 앞마당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막을 수가 없죠. 아, 아 이거 다크 들어가면 6화 원칙이네요. 한수 물려줘도 6화 원칙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소룡 캐리입니다. 아, 빅글즈 팀 게임을 너무 못해요. 자기 소개를 하나라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 자, 이거 아. 오버로드 올라고 해도 아,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다 찍고 있죠. 아, 이거 다크를 막. 아, 이게 뭔가요? 지금 저글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다크 템플러를 막기는 아주 힘들거나 그러고 있고 이제 커세어가 지금 오버로드를 또 한 개 푸신 상황이에요. 야야야 말하지 마 모르면 아 예 아 이거 오버로드 안 찍었어요. 조코씨 드론 찍었습니다. 이거 참작해 주시고요. 예 자, 지금 이 새끼 이길 생각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이소룡이 스타일 예. 얼마나 있죠? 몰라 이 씨발려라. 이소룡이 지금 스타일 그래도 프로게이머야. 아 내다버린 40 내다버린 10년이죠. 아 스타크래프트를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끝났네요. 아 부종한테 지다뇨. 역시 이소룡. 야 GG. 아 나와 이 개새끼야. 줬으면 씨발로 무슨 아 나이스. 와, 아 기준아 나이스. 아니 우리 비글즈는 크루 대전에서 한 번을 못 이기네. 그러니까 와 나이스. 와 기준아 나이스입니다. 이런 거 주장하면 안 돼. 인정?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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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존나 열심히 했다. 한수도 줬잖아. 한수도 줬잖아. 한수도 줬잖아 이거는. 아, 이 새끼. 뭐하네, 소중한 거 아니야. 정작 스타 접으라고. 이딴 식으로 할 거라며. 정신 같은 새끼. 스타 왜 했어, 이거? 너 너무 웃겼어, 이 개새끼야. 난 스타 유저가 아니야. 스타 부재가 아니야, 씨발라마. 정신 같은 새끼. 부정한테 아니, 존나 찰지네, 씨발라.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아, 이게 또 마지막까지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지. 마지막 수장전을 할 거면. 둘이 뭐 따로 걸고 한번 해야지. 아, 지금 맞지. 저희는 맞잖아요. 이게 무더를 해줄 수가 없는 게 이게 너무 많이 맞아. 6화 원칙은 이미 해야 되고 6화 원칙은 이미 플러스 알파로 하나 둘이서 뭐 하는 거 정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싫으시면 바로 그냥 방송 바꿔서 6화 원칙 하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어떻게 왜 와. 재수 씨 그 눈썹 삭발빵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건을 걸겠습니다. 아 예 말씀. 아 일단 드러나 보세요 우리 그 모니터 수장님. 드러나 보시고 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예. 진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긴다. 아 예. 아 제가 진다. 예예 예. 그러면 구라가 아니라 무엔터 회식비 100만 원. 오. 플러스. 오. 육한 원칙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오. 플러스. 오. 저희 세 명 24시간도 플러스 하겠습니다. 그게 뭐야? 누구만? 육하 원칙! 헤이! 스카이야! 지금 나 믿어 개새끼야! 믿어? 나 믿어! 믿을 수 있어? 나 믿어! 나 진짜 믿어! 아, 진짜? 믿어? 24시간 바로! 육하 원칙 끝나더라도 바로 가서 타이머 걸고 24시간 가겠습니다. 이소룡이 지금 저한테 긴 말로 한 마디 됐어요. 뭐요? 절대 못 믿어. 아 뭔 개소리 이간질 하지마 이 개새끼야! 그럼 믿어 나도! 믿어요! 아 믿어야지 개새끼! 어, 누구 줬잖아 씨발려라! 진짜 이겨라 진짜 이겨라 근데 RNG. 나에 네가 이기면요? 네? 이기면 어떻게 돼요? 육한적 없애면 됩니까? 없애달라고요? 그거네 없애달라는 거네. 없애만 주시면 제가 이 모드가 무조건 당장에 가지겠습니다. 100만원 진짜 무효패 HP 바로 100만원 입금. 근데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플러스 육한원치 플러스 정확하게 6화까지 끝난 다음에 바로 가서 타이머 걸고 1시간 안에 타이머 건 다음에 24시간 방송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싫어요. 싫어요. 플러스 또 있습니다. 아, 아 그런데 아 이거면 너무 약해. 아, 당연하죠. 아, 들어가 보세요. 아니 약해. 아, 당연히 약하고 6화 원칙을 물러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 그렇잖아. 아니 여러분들 아니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아, 말해봐요. 아, 말해볼게요. 플러스 코트 눈썹 겁니다.
이런 씨발난. 아, 일단 맞춰봐, 이거. 아, 다시. 나도 씨발. 아니, 야, 코트도 인권이란 게 있어, 이 개새끼야. 아, 야, 나만 믿어. 아, 알자, 내 쌀 알잖아, 씨발. 이거 올라가지, 로켓 배송으로 여기까지 왔네, 씨발 새끼야. 여기서 눈썹 가지고.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씨발나마. 아이! 소름이 눈썹 걸어. 아, 약한 거 같죠? 플러스 이 소름 눈썹까지. 방어입니다. 예? 남수현 팬분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코트 눈썹, 당신 눈썹이요. 아, 콜! 얘는, 맞습니까? 얘는 뭐 눈썹 뭐. 아, 저거 걸겠습니다. 아, 근데 유카원 지금 물러달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건가? 유카원 지금 물러달라는 아, 거죠? 아, 예, 그러죠. 왜냐면 저희도 이게 뭐 뭔가 이제 핸디캡이 있어야지. 왜냐면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유카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장의 대결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이제 그건 맞아. 예, 아, 그래서 그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쿠로원들은 됐고 만약에 유카원 측치면 저 포함해서 4명 하겠습니다. 뭘? 우리 수 우리 크루원들은 유카원 측 안 하고. 아 이렇게 하죠. 어떻게? 철구가 이기면 네 혼자 유카원 측 해야죠. 네? 그게 맞죠. 맞죠. 아, 그게 맞죠. 아, 맞죠. 아니 그게 맞죠. 맞죠. 역시 명예 MC예요. 아 맞아. 아 딜을 할 거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 당신이 만약 이기면 유카원 측이 아예 없는 거고 마지막 판은 만약에 제가 지면 릴레이로 단판으로 합시다.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면은 다 없애지는 거고 문터가 그거잖아. 릴레이로 단판으로 하는 걸로. 인정은 님들? 아니라고? 저 하루 종일 스타만 하나요? 자, 아니 근데 네. 확실한 거는 아, 이렇게 정합시다. 제가 깔끔하게 협상을 해드릴게요. 예. 자, 철구의 조건이 이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한 번 더 질 시 유카원 측은 물론 지금 당장 right now 24시간 시작에다가 예, 그 24시 시작 종을 울리면서 눈썹. 코트 눈썹이랑 철구 눈썹을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 우리는 편하게 회식하러 가라고 현금 100만원을 주는 거고 진짜 확실한 바로 제가 보는 근데 만약에 철구가 예. 이길 시 예. 철구의 유카원칙은 사라지는 거고요. 당신 혼자 only one, you alone 혼자 유카원칙 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받으시면 되고요. 자신 없으면 여기 방송이 모든 사람들이 수장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청자 아,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유카원칙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니까. 무조건 보는 거예요. 쫄았나요? 시청자들은 뭐 쫄았나요? 아니 당신 나한테 아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비글즈 유카운칙을 보고 싶어서 노인영 측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 3명도 합류하는 걸로 6명이서 하는 걸로 어 저는 싫어요. 저는 아, 싫어요. 씨발로 봐. 아 저는 아 이 모니터 단 한 명 이게 뭡니까? 아, 나 수장님 바로 해야지. 나 그래요. 아씨 아니 코트야 너 똥바지냐? 너 레전드 1세대야 이 병신아! 자아를 찾아! 지금 그딴 거 없어 이 새끼야! 이게 맞지. 왜냐면 유카원칙은 비글즈 유카원칙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게 6명으로 하는 거 아니면 시청자들은 다 노인정이지. 그럼 여기서 끝냅시다. 그냥. 그게 맞아요. 깔끔해. 솔직히 에이. 말해서. 지금 아니 맞잖아. 아니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게 야 우리가 에이. 치면 유카원칙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아? 아 니가 생각 맞냐고. 오 어쩌라고 씨발은 좀 받아주겠니. 욕을 좀 자제하게. 뭘 뭐야 이 씨발 성진이 같은 새끼야. 아 존나 열받아 드시겠네. 씨. 내 친구다 이 새끼야.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깔끔하게 네. 그냥 네. 100만 원빵 합시다. 이거 하는 걸로 하고 아. 회식비 100만 원만. 유카원칙은 해야죠. 유카원칙은 해야지. 유카원칙이 약하게 걸릴 수도 있어. 그래. 왜냐면 이게 거지. 의미가 없는 게 단 한 판으로 뒤집을 거면 릴레이를 그렇게 재밌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잖아요, 철구 씨. 유카원칙 쉽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와. 시발이 쪼개는 거 보죠. 존나 역겹네. 와 씨.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좀 예. 약간 뭐 어떻게 자 이렇게 하는 깔끔하게 유카원칙 하자. 오. 바로 여기서. 그래 그 제일 빨리 끝날 것 같긴 하다. 오. 하자. 하자. 네. 100만 원 빵 안 하고요? 100만 원 빵 안 하고? 예. 그래도 출연료 챙겨 주셔야죠. 내가 왜 챙겨? 아니야 줬는데 안긴도 못하고 줬는데 나는. 부정하신 건 심했어. 나도 부정이야. 어디 오해? 부정대 부정이야. 대박이야. 토스. 아 오케이. 아 그러면은 뭐 안 하는 거고 여기서 끝내는 걸로 깔끔하게. 예 그렇게 하죠. 예. 갑시다. 나이스! 아 나이스! 유카원 측 하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방송 그대로 이어가는 거지? 아니 철근으로 해야지. 아 근데 그게 맞는 게 지금 다 시청자 잘 찍혔을 때 옮겨서 하면 되겠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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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아 근데 죄송한데 BJ도 쓰고 시켜도 되나요? 어 그거 혹시?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죠. 네, 아니 상관없죠. 네. 오라클이라고 들어왔더니 씨발 롤 시키고 스타 시키고 씨발 게임까지 잘해야 돼? 아니 족같네. 아니 근데 수장전은 좀 보고 싶긴 하다 맞죠? 그치 보고 싶지 번외경기로. 아쉽네요. 아쉽네요.
어? 잠시만. 아, 저 한 가지만 더 제안해도 됩니다. 아, 예, 아, 잠시만. 아, 예.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조용하세요, 여러분들. 수장도 딱 한 번은 나 솔직히 많은 사람이 원할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 그럼 무조건 6화원치를 해야 되는데. 아, 설마 한 명만 빼달라는 그런 개소리입니까? 어, 괜찮다 그거. 한 명만 빼주세요. 어, 그럼 괜찮다. 사다리 타서. 아, 한 명만 사다리 타서. 사다리 타서. 사다리 타서. 사다리 타서. 사다리 타서. 사다리 타서. 한 명 구제, 한 명 구제. 아, 두 명 구제 주세요. 근데 봐봐, 아니 근데 봐봐. 근데 지면 24시간 추가잖아. 어, 그치. 지면 24시간 추가. 이게 맞아. 아, 제발 한 명 인정, 한 명 인정. 어, 제발. 아, 진짜 겁 장난스러워. 아, 제발. 야, 이거 내가 이래 된다. 해야 된다. 한 명 맞아야 돼. 그게 재밌어. 제발. 다 벌칙이잖아. 두 명이면 재미없어. 그래, 혼자서 맞아 재밌어 이거. 그래, 다 보러 간다. 이게 되는 거 알지? 아, 맞아 인정. 가면. 동생 봐봐. 야, 누가 졌잖아 걔가. 나 한 판도 못했다고. 보자, 보자, 보자. 그 누가 걸릴지 몰라 얘들아. 지면 24시간입니까? 어, 24시간 하겠습니다. 인정시키. 몇 명 구제야? 야, 아니, 내가 지면 어. 다 하는 거예요. 아, 그 유카운치도 다 하고 24시간도 이기면 하고. 몇 명 구제? 이기면 두 명 구제해 주세요. 아, 한 명만. 한 명. 아니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기면 한 명 구제할지 두 명 구제할지 사다리 탑시다. 그것도 사다리. 맞아요. 아, 맞잖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 아니, 왜냐면 한 명 두 명 많으니까 그래, 그것도 사다리 높다. 어, 어, 그것도 사다리. 사다리 단 두 번으로 인생을 거세요. 인정하이.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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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아, 아니, 잠시만요. 아, 근데 전 좀 약간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어. 코트 형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잠깐만요. 아, 근데 잠깐만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왜요? 사다리 타서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정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0명. 아, 그것도 맞죠. 아니, 맞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맞죠. 아, 그럼. 아니, 아, 싫으세요? 0명, 1명, 2명. 아, 가자, 가자. 아, 갑니다, 저희. 가요, 나 간다. 간다. 나 가요. 간다. 나 문 엽니다. 간다. 나 문 엽니다. 아, 인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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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인정해야죠. 가는 처지가 아닙니다. 아, 인정. 웃으라고, 씨발. 쪼개라고, 쪼개라고, 이 개새끼야. 아니요,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 마가에서 극적으로 0, 1, 2, 3 하고 싶긴 한데 시청자들이 3 나오면 싫어할까봐. 아, 지금 머릿속으로 소룡이랑 둘이서 24시간 똑같아 지금. 아니, 아니, 답이 안 나. 아니야, 24시간 아니면 내 거야. 내가 이거 이카워치만 하고 끝내는데. 아, 그래. 어, 그래. 아, 제발 이거라. 아, 이게 안 돼, 안 돼. 나 미라 내가 왜 이렇게 자신만 하냐. 야, 야, 나 오라이 좀 켜줘. 나 제대로 하게. 야, 나 아까 마우스 그 세팅했어. 그 이 새끼 마우스 들고 왔어. 오라이 맞아, 오라이. 나 오라이야, 내 오라이야. 갑시다. 근데 마지막 단판 대결, 단두 대매치. 단판 나갑시다. 오케이. 012, 012로 갑시다, 012. 근데 지금 012로 할지 012, 3으로 할지 확실히 정해. 아, 나는 정해야 돼. 왜냐면 지금 반반이거든, 그 채팅창은. 0, 1, 2, 3이 뭔가 극적이지 않을까요? 극적이긴 해. 왜냐면 극적이다, 형님들. 아,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지면, 저희가 지면 코트 눈썹과 24시간 플러스 6화원치까지 존나 많이 걸어. 예,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벌칙 우리 솔직히 나 제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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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뭐라도 말해. 형님들 아름이 눈썹 한다 그래 빨리. 아멘 나무아비타불 간센보사 한 번만 받아드릴게요. 우리가 받아드릴게요. 우리가 받아드릴게요. 어, 역시 극적으로 극적으로 명도 대신에 눈썹이랑 24시간이랑 바로 해야 돼. 오케이. 눈썹 24시간 바로 해. 오케이. 눈썹 24시간 바로 해. 오케이. 간센대가 됐어요. 하세요. 스타맨 세팅 비가 그거 야 진짜 지금 좀 된다. 해설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제발 이겨라. 알았어, 나 올게. 진짜 이겨. 아, 나 진짜 이길게. 와, 이거 존나 예준아 믿는다. 와, 이거 너무 큰데. 야, 진짜 크다. 형, 우리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좆되는 거야. 와, 호두 형은 존나 불쌍하다 진짜. 씨발. 어디로 가야 돼 이거? 화면? 어. 저 뭐야? 채나? 2번 누르면 돼요, 진짜. 자. 0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기고. 딴 건 다 필요 없어. 이기면 3 나오면 끝이야, 진짜. 그치, 그건 맞지. 어, 진짜. 아니 거기다 우리 6관직을 일단 무조건 확정이야. 아, 내가 6관직 해봤어? 안 해봤지. 존나 빡세 진짜. 애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시킨다니까. 진짜 존나 말도 안 되는 거 시켜. 이제 늦어서 울릉도 간다는데. 담배, 담배, 담배. 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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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아, 담배. 아, 씨발야 나. 제발 그만하라고. 이 새끼도 저번에도 그러지 않았었어? 아, 저번에. 아니, 이 새끼 존나 꼴춘했다니까. 존나 핀다니까 담배. 아, 강제 의자야 바꿔줘. 네네 알겠습니다. 불 안 붙였지? 불 안 붙였습니다.
이거 맛게임이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무조건 이겨야 돼. 만약에 진짜 진다. 아 이긴다 그랬어. 오케이. 지옥 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철군 질 것 같아. 일부러 웃기려고. 안 돼. 아 난 진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일부러. 아... 핸드폰 뺏었어요 여러분들. 밖에 빙큐비가 다 있어요. 담배 끝났나? 담배 피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내리고 핀다. 아, 이발년아! 아, 왜 이래, 진짜! 나를 왜 안 줘, 씨발! 여기 있잖아, 이발년아! 나도 안 먹었어, 이 개새끼야. 들어오세요. 담배 좀 피지 말라 해줘. 그 사람도. 폰 없어. 담배 피지 말라고. 어? 우리 원래 이렇게 욕 많이 하냐고? 나 욕 들었어? 욕 들었어? 이 새끼 때문에 그래. 와, 되나? 지금 되나? 올려볼까? 돌려볼까? 괜찮다. 오케이. 진출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들어오는데. 철구 형 아이디로 하고 그냥 원래 철봉, 철봉기용 모임을 좀 욕 많이 하는 아니 나 재밌어 좀 험 안 되죠 아, 아, 솔직히 형 아무튼에서 이런 애들이 나와서 갑자기 형한테 싼 게 뭐 좀 놀랐을 거 아니야 바로 퇴출 아프게 퇴출이지 아프게 퇴출이지 아 여러분들 장난치고 아 근데 19걸 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치 시청자 수 많이 우리 남아. 시청자 아니 사실 제 계정이 아니라 걸까요 형 그러면? 어쩜 뭐 내 시청자 아니잖아 담배 안 주니까 아니 담, 담배 안 핀다 한 병 폈으니까 이제 안 피겠지 니코틴 충전 됐으니까 인정 근데 나는 난 잘 몰라서 프로 게이머 실력으로만 보면 봉준이가 잘해 철구가 잘해 그러니까 형 최전성기 실력으로 봤을 때는 철구가 잘해요 아 그건 맞지 어, 최전성기 실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실력으로 봤을 때는 봉준이 폼이 나쁘지 않아 왜냐면 최근에 변형태를 개박살 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봤을 때 후반 운영감 철구 형 있죠 그러니까 쇼 붙여야 돼 인정 어 히드라로 끝내든지 맞아, 뮤탈로 맞아. 끝내든지 둘 중 그러니까 하나 내가 볼 때 최전성기였으면 철구가 딱 오해철이 뮤탈 한번 뽑고 히드라 일부러 끝내 어, 피지컬로 아 그거 아 그거 피지컬로 끝내 그거 하나 있는데 어. 최근에 봉준이 이기지 않았었나? 철구가 이겼죠 형님 그지 어, 근데 그것도 사실 봉준이가 존나 유리했네 쳤어 아 맞다 그 12시에서 꼬라박아가지고 존나 새끼들 내 계정으로 욕을 해 공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고 아니야 불리자면 괜찮아 아, 좀 간대 좀 간대 나이어서 풀렸어 너 욕한 거 3일 정지? 일단 한 명 아니야 전 아직 안 풀렸어 어떻게 BJ가 욕해가지고 정글 당하냐 어? 감수도 정글당했어 아 형님들 고할게요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고할까? 가자 와 철구 대 김봉준 김봉준 대 철구 24시간 6화 원칙 삭발 2명 걸고 와 이게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거 존나 빡세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11시 지역의 저그 철구입니다 철구 빨간색이고요 네 이거 어 일단 입구 잘못 나눴어요 긴장했죠 어. 그리고 5시 지역의 프로토스 노란 색깔 김봉준 옐로우 봉준 자 이 선수들이 예전에 이제 프로게이머였기 때문에 그렇죠 좀 노련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선수들이 고른 색상이 정치색을 좀 드러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둘 다 롤만 해가지고 그렇죠 슈타 실력은 그냥 거의 그냥 일반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후반 운영만 그냥 프로게이머 개념이고 이제 철구는 오늘 이 대전을 위해서 일부러 마우스까지 준비했어요 아 그건 아. 인정 미친놈이에요 철구 형이 요번에 이겨줘야 됩니다. 만약에 못 이긴다. 장비를 많이 타는군요. 와 그렇죠. 많이 타요. 아, 어? 이거 어떻습니까? 뭐죠? 30초씩 릴레이 해가지죠. 아, 말 하실 거예요? 아 예 예,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이소룡 씨부터. 일단은 철구 대 김봉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철구가 진다? 우린 뒤져요. 그건 알고 계세요. 철구가 이긴다? 저는 그냥 하라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 편하게 하시죠. 예, 하시죠. 사실 저희 네 명이 좀 네. 어색하긴 해요. 아, 그 조합상. 아니 형이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대군요. 아,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일단 다 누누로 친한데 소로야 좀 많이 어색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가 최근에 쌍둥 받거나 좀 어색해지긴 해. 지금 11시에 부분 켜달래. 부분 켜달래. 예. 부분 켜라고. 예. 소령 씨는 어디 살아요? 아, 저는 부천 삽니다. 아. 자, 일단 철구 빌드 한번 볼게요. 철구 12합이 어, 이러면 대각인의 12합이면 저거 좋아요 이건 당연히 좋죠 네. 원래라면 오버풀로 출발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12합으로 했기 때문에 철구가 좋은데 김봉준 센시스 포터러시 이런 거 하나요? 어 하면 굉장히 좋긴 해요 제가 사실 로스트 템플은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좀 프로토스가 좀 유리하잖아요 투원입니다 자 투원입니다 네. 자 이러면서 아, 이제 안바다 확인을 했고요 하는데? 자, 이거 이러면 읽고 나와야 돼 어 나오죠 벌써 한 개 나오죠? 어 이거 하나 아 연기인가? 어 연기네 와
아, 미네랄을 저기서 하나 지금 가져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게 파일런 짓고 파일런 짓고 드론 못 들어오게 하는 가운데 캐논을 찍고 여기다 캐논. 근데 그거를 연기하는 쪽에서 드론을 두 개 나오겠죠. 저 연기가 됩니다. 없었으면 드론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야. 어? 여기서 시간 버는 거 좋아요. 이러면 철도 시간을 벌 수 있죠. 이런 거 어때요? 컨트롤 싸움. 이러면 어디 오치지 맞죠? 이러면 토스가 좀 더 손해예요. 어? 400원? 아, 아 이러면 시간 많이 못 끌었어요. 아. 네. 근데 솔직히 기분 좋은 쪽은 솔직히 저거예요. 왜냐면 12하고라고 이거 다 드론이에요. 그렇죠. 저걸이 안 나와요. 저걸이 안 나와. 여기서 이거 12시 피고 가스 간다. 그렇죠. 973에도 내가 봤을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준이도 여기서 게이트 짓고 가스 짓고 약간 대각이니까 좀 더 째서 캐논보다 코어를 먼저 가거든요. 아 그렇게 해도 네, 되고 조금 더 째서. 근데 요즘에 철구형이랑 김봉준은 문제가 뭐냐 고전이에요. 고전 973 이런 게 클래식하죠. 보세요 973 안 하잖아. 그러니까 레어 운영이야. 이 두 명은 게임 스타일이 클래식하다마다 거의 곰팡이 수준입니다. 아, 네, 절대로 안 해요 때문에. 김봉준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냥 드라군 모으고 지랄 방하고 6시까지 가져가면서 그렇죠. 그냥 무조건 운영이에요. 과거 유물이군요. 그렇죠. 아 과거 게임이에요. 요즘 게임 아니에요. 옛날처럼 하고. 자 일단 최고 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배드. 와 그래도 소닉빌드군요. 그렇죠. 이게 김유나다 말대로 그나마 약간 게이트 먼저 지어가지고 포털 늦게 지었기 때문에 최저가는 그나마 빨라요. 그래서 안마당에 포터가 한 기가 지어졌습니다. 자 오람씨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좋아요 뭘 좋아요. 좋았죠?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라는 게임이 네네. 또 30년 가까이 또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다는 거 와 역시 잘 만들어진 게임이 아닐까. 아 역시 감동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8만 명을 평일에 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그럼요. 이게 과연 블리자드의 간판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약간 그런 명예가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철구는 12시 멀티가 아니라 스타팅 멀티. 스타팅 멀티 이게 왜 좋냐? 스타팅 멀티를 앞마당에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 스타팅 멀티, 본진 멀티까지 공짜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게임 시간 지금 4분째인데 이제 10분쯤 되면 아무래도 좀 저그 쪽으로 좀 기세가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이미 있군요. 저그가 너무 편하게 시작했습니다. 아, 저그가 네. 많이 아 이것도 봤어요. 오 이거 그렇죠. 못 봤나요? 아 지금 질럿이 한 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쌈싸먹히는 그런 게 아닌가. 아니 아, 질럿이 이걸 못 봤으면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저그 휘둘릴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드론 찍다가 질럿 한 마리가 본진 들어가면 짜증나요. 그렇죠. 테크 들키죠. 히드라 러시 아닌 거 알죠. 저글링 올인 아닌 거 알죠. 이런 거 토스가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김봉준이 조짜만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캐논 하나만 받아가지고 아, 스타게이트가 하나 씌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좀 그 좀 견제를 하겠다. 커세요. 커세요로. 그런 뜻이면 될 것 같고 네. 이 질러 하나가 제가 봤을 때 변수예요. 저글링 그렇죠. 안 찍는다. 자 우람 씨, 예예. 예.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게이트는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예예. 개인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이트가 아닌가. 아 그렇죠. 아, 미국에서. 스타게이트. 예, 이런 말에서 제가 마사지 가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질럿 숨겨놓은 거 좋아요. 근데 철구가 예리하게 보세요. 질럿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걸림을 딱 타이밍에 맞춰서 꾸려냈어요. 이 타이밍 중에 올 수도 있다. 투질이나 함질이 올 수도 있다. 해서 딱 맞춰놨어요. 아, 바로 그대로 했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지금 저글링이 좀 바로 발음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오, 아, 이러면 흔들립니다. 이러면 쌍방향식. 이러면 앞치기, 옆치기, 뒤치기 같이 다 가능해요. 아, 이거 흔들려 끝났네. 근데 철구 반반 나누긴 했어요, 일단은. 뭐죠, 이거? 센스죠? 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막으면 기분 좋아요. 그렇죠. 이거 약간 살짝 빼야죠. 저걸 살짝 빼야 돼요. 한 번만. 여기도 아, 싸우고. 이거를 이렇게 빼자. 근데 이거는 드론으로 막을 수 있어. 오 막았어. 와 막았죠. 아, 여기 막. 와 나왔어 일단은. 그리고 본진 오버로도 다 봤어. 그렇죠. 이러면 저그가 사실 같은 실력이면 저거 아, 기분이 좋아요. 오 오해철이 늘어나고. 오해처리가 좀 나오고 있군요. 와 근데 토스가 저그가 보면 쌍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캠 하나지였어 이 시발. 아니 근데 와 근데 철구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드론 봐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롤 스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롤로 표현해드리면 롤 바텀전을 하는데 그냥 정글 무시하고 바텀 라인전 마는 거야. 개 물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배제 때리고 완전 배제해서 게임하고 와 진짜 이런 처리. 근데 이거는 무조건 후반은 갈 것 같아. 이 6회처리까지 가면은 하이브까지 타고. 이거 이러면 철구가 좀 기분 나쁘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맞아요. 자 이러면서 김봉준 같은 경우 바로 질럿이 아니고 커세어 다크 하는 거고 있기 때문에 거죠. 이게 한때 김태경이 혁명을 일으켰던 빌드 마지훈 상대로 코공 다크면 코공비 코아그 뭐냐 커다 커다 아니, 커세어 다크 커세어 다크인데 이거 잠시만요. 많이 찍힐 거 이거 근데 이거 벌써 두 개째? 이거 빼야 돼 근데 이게 안 빼면 잡힙니다.
합니다. 와, 아~ 듣고 있나요? 확실히 자랑이다. 설마 듣고 있나요? 아니야, 문 닫았어. 문 닫았어. 쓰레기만 아니, 문 닫았어. 아, 그런 거야. 닫았어. 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둘 다 문 닫았어. 아, 근데 철구도 지금 너무 잘 짰어. 6회짜리까지. 아니 이렇게 되면은 기누다다니. 네. 이거는 조그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니죠. 근데도 토스도 너무 잘 된 게 너무 잘 짰어요. 아, 하지만 진짜. 시간이 이대로 아무 그거 없이 5분 이상 흘러간다. 저그가 필승입니다. 아, 이거 하이브까지만 기누다다가 이거 드론 때문에 하이브만 가가지고 그렇죠. 어떻게든 아드라나린 저글링만 나오면 이긴다는 마인드로 게임 하거든요. 오, 공바르 드론 나오고. 자원이 한번 요 이거를 짤막한 다음에 스타팅 멀티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거의 그냥 초반에 드레이븐이 5킬 먹고 시작하는 거. 아. 자원이 폭발합니다 그냥. 아. 게임 끝납니다 이거. 이거 철구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영 무리를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뮤탈 한번 찍어가지고 커세가 따먹는 그런 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려나? 오 가스 캐고 있고 맞는 것 같은데? 영는 것 같은데? 이러면 성큼만 박으면서 뮤탈만 뽑으면 아 지금 스파이어가 지어졌죠. 끝나요. 네. 이거 약간 스파이어는 2분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거 재윤식 운영인데요. 그렇죠. 재윤식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재윤식 운영. 아, 이게 뭐냐면 네. 그겁니다. 자 토스가 기본적으로 커세어를 모아도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큰 드론을 찍으면서 가스를 모으고 축적한 다음에 뮤탈 한 번에 폭발시키겠다. 와. 약간 그런 빌드거든요. 이게 그냥 굉장히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커세어가 한번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커세어 모은 거 하긴 했죠. 이러면 철구는 방업을 아마 미리 찍었을 거예요. 이러면 스포가 하나씩 받고 커세어 그 스컬지만 좀 더 맞춰주면 굉장히 게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오, 커세어. 커세어 가죠? 자, 커세어가 지금 6개가 자, 공일업 됐나요? 공일업 됐나요? 공일업 됐. 자, 아, 공일업 됐. 여기서 기본 상식. 공일업 된 오커세어는 어택 땅을 찍어도 스쿼드 잡습니다. 아, 굉장히 아파요. 뭐가 아프죠? 오버로드가 많이 아프죠. 아, 오버로드 많이 아프네요. 예. 아, 오버로드가 야무지게 아픈데. 아. 어, 이거 끝났는데? 잠시만요. 오커세어 방업 돼야 돼요. 오커세어가 지금 이렇게 활기를 치고 다닌다라는 것은 네네. 철구가 방어를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슈퍼홀을 딱 야무지 짓긴 했어요. 슈퍼홀 콜론이 좀 늦게 지었다. 아니요, 제대로 지었죠. 어. 타이밍 좋게 지었습니다. 네, 아니, 그렇죠. 6시 높이고 이거 오커세어로 근데 이게 투포진 게 중요합니다. 투포진입니까? 아, 이러면 토스가 안 좋아요. 왜 와? 기본적으로 요새 메타는 저그 상대로 투포진입니다. 템플러 한 개를 덜 뽑더라도 그 업그레이드를 2업, 3업으로 맞춰주면서 빠르게 그 힘으로 제압하는 건데 김봉준은 제가 말했죠. 정확히 10년 딜드. 10년 전에 딱 원펀치를 했거든요. 이러면 게임 못 이겨요. 아니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커세어 다크가 커세어의 활약이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많지가 않아요. 좀 더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좀 더 잡아야 돼요. 좀 더 잡아야 돼요. 그렇죠. 어, 이러면 위위위. 어 근데 위아래. 어. 하나 잡았죠? 하나 잡았어요. 하나. 오버두기. 근데 커세어는 7개나 뽑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커세어 7개 뽑았으면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 커세어를 7개를 뽑았다는 기본적으로 오버로드를 14개까지는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어?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오, 부담이죠. 이거 안 좋아요 이러면. 아니 방업 돼 있나요 스컬지? 이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네이버. 이러면 너무 좋은데 철구가? 이거 여기 해초리 나오려고 기뉴다가씩 이거 하이브 올라가고 방이름 늘렸고 김봉준 6시 돌아가고 이제 게이트 늘어나고 이러면 김봉준이 예를 들어서 투포지였으면 괜찮았는데 네네. 이거 원포지라서 저한테 따입니다. 아 이거 김봉준이가 이거 지금 커세어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진로 템플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거 좀만 더 지나면 이거 드론 꽉 찬다며 저글링 그냥 저글링만 가도 아나나나나 나온 사람 그렇죠. 나와요. 혹시라고 있거든요. 아 레이크 반으로 나온 다음에 지금 거의 쪽을 다 먹었어요 철구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이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김봉준 선수는 필패하겠군요. 아 그렇죠. 골든 타임 좋습니다. 김봉준 투포지가 이제 돌아가네요. 그래도 아, 모습 좀 늦어요. 아 그래도 네, 그나마 네. 다행인 건데 투포지가 좀 더 빨리 돌아갔으면 공이어 방이를 빨리 좀 드랍이 조금 괜찮은데. 셔틀로 이거를 와. 아 이거 세팅은 돼 있는데 이거 그래도 성도 만들어야 돼요. 오? 만들어야 돼요? 와 이러면 까다롭고 오 커세어 설마 오 맞추시나요? 이거 거세에 무리하면 안 되는데요. 어? 뭐 하나요 김봉준 씨발년 이거 뭐 하죠? 아니 뭐 방금 봤는데 아니, 우리한테 좋은 건데 씨발년이야. 아니 그러니까 좀 단단해가지고 아 좋은 건 맞는데 이거는 오버로드까지 나와서 절대 못 막아요. 그러니까 절대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 조작하나? 셔틀이 어디다 지금 내릴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최군 형님 방금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자 방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김봉준이가 좀 정신을 놨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집중을 예. 좀 놔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이게 다 보이는 상황이에요. 12시까지 지금 커세어 하나 못 이긴다. 하이브 터졌죠? 아니 근데 김봉준 하이브 터져. 와 근데 그래도 아 이거 바뀐 바로 내려야죠. 바로 내려야죠.
아, 바로 이거, 내려야죠. 이거 근데 뭐하죠? 아니 근데 오버로 소금이 안 돼가지고 이거 짜증 날 것 같은데요. 이거 스커지 오버로 올라오는데 피해 말도 안 되는데 피해 줄 것 같은데요. 자 오바로도 와. 이거 챔버부터 어떻게 해야 돼? 챔버부터. 이거 코드... 챔버부터 깨야 됩니다. 자, 오바로도 이거 드론 빼야죠. 드론은 안 뺀다고요? 아니 오바로도 너무 느려. 너무 느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판단인데 이거를? 아니죠, 이건 괜찮죠. 이거 오바로 올라왔거든요. 너무 막았죠. 이거 아무렇지 않게 막았어요. 그래. 아니 제가 챔버부터 깨라고 했던 게 이러면 크리콜로나 하나 깬 거 4다크 죽은 거예요. 아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네. 새끼 조작하나요, 씹새끼. 아 근데 김봉준이가 이렇게 된.. 아 그래도 7시 와 이건 좋아요. 이건 나이스. 아 이건 나이스입니다. 이거는 진짜 나이스. 오? 이건 반응해야죠. 저거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방위로 015이고 아 이거 챔버 깼어야 코스가 되는데 코스가 02요. 이거 조금 더 지나면 2억 되고 내가 봤을 때는 토스가 업그레이드 개발인상 나올 것 같은데. 뭐야? 이러면 세터 멀티 먹으면서 그 뭐냐 스타트 멀티 같이 먹으려고. 저거 지금 아드레날린 됐어요. 오 7시 이거 근데 철구도 이거를 조금 짜잘하게 갈 게 아니고 저글링을 멀티댓스로 한 3부대씩 보내야 되는데 손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근데 적어도 나쁘지 않은 게 12시 멀티가 펴져 있어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진짜 많이 자원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김봉준은 무리할 필요가 없고 이거 공굴리기 해야 돼. 이거 오바이가 들어갔다 다 싸잡아 먹깁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룸만 쓰고 룸살롱님만 쓰고 바로 빼야 돼요. 그렇죠. 자 하이템플로로 지금 지지미를 다. 그죠. 룸만 1번 지지미. 가나요? 지지미 뭐하죠? 뭐하나요? 뭐하죠 이 새끼? 마봉준? 마봉준 씨발로? 아 근데 이게 질러지랑 드라곤을 같이 암무리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새끼? 뭐예요? 이게 여기다 룸만 써주고 빠지는 그런 상황 아시죠? 그런 상황으로 하면서 이득만 봤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러면 아니 드라 다 죽어요! 뭐하죠? 뭐하나요? 실례지만 룸이 뭐죠? 룸이 이제 이게 룸이 사인스톰이라고 찌짐입니다. 당시에는 그 룸이 아니에요. 이거 뭐하나요 계속? 12시 이거 저지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래도 러커가 여러 개 나오면서 지금 좀 방어 체지기를 구축하고 있는 철구. 근데 김봉준도 너무 무리하는 게 주광이랑 7시 동시에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7시 지어진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못 죽고 지금 커세어가 7마리 죽었는데 7마리 또 모았어요. 이거 아닌데요. 미친놈이죠 이거 완전. 이거 12시 무리하면 안 됩니다. 다 싸다먹혀요 위아래로. 아니 절대 못 깨요. 위아래 다 싸다먹혀. 이거 오버하면 절대 안 돼요. 김봉준. 김봉준 뭐하나요? 김봉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럿들하고 모아가지고 넥서스 여기 가져가고 여기다 로보티스 구축해갖고 리버까지 찍어야 돼요. 완전 후반 봐야 돼요. 마봉준이죠. 이건 진짜 마봉준급이에요. 미친놈. 저걸로 넣을 거. 이거 정면 들어오면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이거 뭐죠? 아니 김봉준 반응 안 하네. 또래인가요 이거? 이 새끼 왜 씨앗 없죠? 병신 같은 새끼. 까부기인가요? 까부기 뭐하나요? 까부기. 끝나죠 이거 끝나죠. 아이고 그렇죠. 빨리 말해야 돼요. 1번 룸사 근데 오버로 소금이 또 안 돼 있네요 철구도. 둘 다 또레이드네요. 또레이드 뒤로 빼면서 근데 캐롤 아마도 온 캐롤밖에 없어요. 이거 빵기빙 나오고 12시에 빵기빙 들어가고 이거 끝나요. 6시 날라가죠. 6시 날라갑니다. 이거 이러면서 중앙이 저걸링 가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깨졌다. 6시 깨졌다. 자 지금 이거 질럿만 해요. 이거 질럿만 이거 질럿 다 녹아요. 질럿 싸먹는 거 이게 질럿 싸먹는 거예요. 이거 근데 맞긴 맞겠네요. 아니 이러면서 중앙이 와야 되는데. 아니 6시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어차피 또라이죠? 프로브? 이거 이러면 저걸링 위아래 하면은 이거 다 뒤져요. 7시 돌아가고. 이거 6시 뭐 하나요? 중앙 넥서스를 수화하느냐 수화하지 못하느냐. 그게 맞아요. 수원은 수호 못하느냐인데 사실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냥 중앙 멀티를 먹지 말고 차라리 7시 스타팅을 지킨 안마당을 지킨 거 같습니다. 아싸리 중앙은 버리고 7시를 그렇죠. 해가지고 게이트 두 개 야무지게 지은 다음에 이런 방어할 곳이 너무 많아요. 이거 왜냐면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그렇죠. 때려서 룸 쓸 곳을 몰라요. 앞치기 뒤치기 여치기 하면 절대 못 막습니다. 아니 김봉준이 병력도 너무 적고 이 새끼 뭐하나 이거 씨발 이거 뭐죠. 그렇죠. 허용가요 끝까지 사서 일단 김봉준 선수. 아니 이거 너무 심한데요. 하지만 아니 일단은 우람씨 앞치기 뒤치기 옆치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뒤치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뒤치기 그렇죠.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뒤를 좋아하시고 마봉준 뒤치기 당하는 일본 직전인데 앞치기 당하고 있죠 지금. 포토 형은 어디 좋아하시나? 저는 다 좋아하나요? 저는 방아를 좋아하시고 방아를 또 좋아하시고 방아님을 또 방아님 향이 좀 강하긴 한데 뭐하죠? 이거 뭐하나요? 이거 근데 끝났어요 이러면.
아니 여기 날라가면 이병력으로 여기 중앙 날리면 끝인데 김봉주가 아예 운영이 안 되는데. 아니 절대 못 이깁니다. 아니 철구가 자신 있는 게 아니고 김봉준이 이 사람이 안 된대요. 컨슘으로 계속 지금 저글링으로. 아 반기핑 들어가면 끝나요. 와 이런 와다다다. 내서서 기교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내서서 깨지거든요. 아, 그래도 이거 다 까나. 그러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지금. 아 완벽. 아니 근데 병력이 이거 뭐죠 병력. 아니 이게 졸음과 현실 반영했나요? 이거 셋이라도 줘야 돼. 졸음거든요 병력이. 아 여기 안 돌아가고. 6시도 아... 6시 가스도 안 돌아가. 와 이 새끼 또라이네. 와 불어가 나 잡혀. 뭐해 얘. 이 새끼 또라이인거야 진짜 진심으로. 아니 이런 유아틱한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몇 샷을 깨지고 이거 진짜 또라이인데 이 새끼. 아 가운데 털려. 아니 이건 주... 저거 자원 3천 2천. 아니 이건 주작이 아니고 초반부터 커세어로 아무것도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리는 거야. 그냥 빈신 새끼야. 빈신 새끼 씨발. 뭐하나요 고세호. 뭐해 이거 씨발 빈신 아니야 삥다리 새끼야. 뭐하나요 고세호가 아무것도 안 해요. 열마리를 왜 뽑았나. 또라이 같은 새끼네요. 와 이거 내가 볼 때 김봉준 성격이 만약에 주작이 아니다 그럼 여기 오자마자 딜 한번 갑니다. 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주작이 아니면 주작이 아닐 거 주작이면 아 이거 이거 핏불이 깨짝 깨짝 나오면 아 피나무라 이러면 간다라쿤드라 강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울트라 찍었거든. 내가 볼 때 울트라 찍어서 간다라쿤드라 근형이 강 나옵니다. 간다라쿤드라 나와요 이제.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니 김봉준 진짜 뭐하나요. 이거는 진짜 이제 울트라 나오는 순간 철구의 아프리카 전성기를 알려도 1세대 간다라쿤드라 나옵니다. 아 이거 진짜로 지금 병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수비적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아 이 빈신 같은 새끼 빈신 새끼 맞았어요. 얘는 공격할 때 공격을 안 가고 수비할 때 수비를 안 하는 미친놈입니다. 아 존나 못하네. 피노키오 총 깨구리야 총 까구리. 이거 또라이요 씨발 반대로. 아 큰형이 났어요. 간다라 쿤다라 간다라 쿤다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먹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와 사이업이야. 야 이거 업그레이드에서 또 아니 근데 이거는 있는데. 그냥 실력 대 실력으로 순수 실력 대 실력이에요. 아예 그냥 개발렸어요. 그냥 아무도 못하고 후반 가서 그냥 울트라 나오고 그냥 끝나는 사이즈예요. 와 이거는 끝났습니다. 이거 스타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아 김봉준이 존나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지금부터 겁니다. 지금부터 전우가 올멀티하고 센터 해처리 10개 펴도 이깁니다. 아 그건 진짜 네, 그냥 높나갈 수 있어요. 김봉준이도 지금 아차했어요. 아 씨발 걔네나 이 포스 지금 내고 있어요. 와, 아차했어요. 와 같은 새끼 진짜 못한다. 와 와꾸 보세요. 씨발 토나와요. 와꾸 봐보세요 지금. 와 진짜 토할줄 나와요. 이거 집중하라고 봐. 아 뭐 와꾸 봐봐 씨발 진짜 150개 와 이제 와서 마우스 선 정리하라고 새끼. 와, 와 이건 아닌데. 신발 내가 방금 싼 똥보다 못생긴 새끼. 개쓰레기만 못하지. 아, 슬라더 포터스. 아, 개쓰레기죠 이 새끼 완전. 아니 일곱시도 안 피고. 병신 같은 새끼. 병력도 울고 있어요. 아니 병력도 너무 초라하고. 아, 넥서스만 지어놓은 뭐하죠? 김봉준 선수 지금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역겹다. 아니 김봉준 이 새끼 지방송이니까 10만 찍으려고 쥐랄 발광을 하죠 이 병신 같은. 아 게. 그런 큰 그림인가요? 그렇죠. 아, 아 머리가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 아, 머리가 시상식 다가오니까 MCK 로드컵한다고 걔 쥐랄 발광 때문에 역겨워지 두 연달아서 쓰레기 같은 새끼. 김유다 형 척척박사 패시브 가면서 걔 역겹죠. 개 쓰레기 새끼. 김봉준 개 쓰레기만 못한 새끼. 쥐랄 발광은 누가 먼저 쓰신 건가요? 쥐랄 발광 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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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이너스 라박이 그 이후에 지랄 발광 육갑체가 로봇컵은 저희 같이 한 거예요. 아 최군 형이 김봉준 형이 줬습니다. 어 이거 줬어요. 이거 못 막아요. 아 이거 신 같은 새끼. 그냥 이거 줘 이 새끼는. 어차피 시청자 10만 찍으면 민심은 뭐 좋대 봐도 데이터로 남는다. 아... 민심은 롤러코스터로 회복할 수 있지만 데이터는 남잖아. 지금 김봉준 아니 그 제가 봤을 때 김유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김봉준 지금 10만 찍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뻥이나요? 아, 그렇죠. 아 그건 근데 뻥이거죠. 아 이거 10만 돼서 뻥이는 거네. 이 씨발 꺼러진 새끼. 빈도수가 40차이 납니다. 이 병신 같은 새끼. 아 이 새끼 10만 찍은 줄 알고 뻥이는 거네요. 아 개더럽죠. 아, 쓰레기 새끼. 어떻게 해도 10만이다. 힘이 뺏긴 프로토스. 이거는 절대 이거 철구가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철구 셋이 피고 있어요. 아 이러면서 지금 싸우는 한 타봐야죠 한 타봐야죠 한 타봐야죠 한 타봐야죠 한 타봐야죠 이러면 아 이거 적고 12시 룸? 아 룸 쓰지도 않죠 이 새끼 주작하고 있죠 쓰레기만 아, 못하네. 12시 룸 12시 룸 병신 같은 새끼. 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막말로 지금부터 철구가 드론 넣치해도 이깁니다. 어 그래도 볼트가 다 죽어주는 거는? 아 근데 인구수가 말이 안 됩니다. 아 이거 스커지 이거 셔틀 잡히면 안 되는데 반영해야죠 안 되는데 셔틀 깨졌어요.
7시 다 철구가 복귀하자마자 봉프리가가 깨진 것마저 셔틀도 날라갔어요. 쓰레기 새끼. 김봉준 이거 병신 같은 새끼 리버 나오죠. 지처럼 3cm밖에 안 되는 꿈벅꿈벅거리는 새끼. 김봉준 이게 사람이 아닌 게 병력 구성도 너무 쓰레기고 프로보 이거 뭉쳐있는 거 너무 쓰레기고 그냥 X같이 못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김봉준 얼굴 지금 빨개진 거 봐서 찐으로 빡쳤거든요. 김봉준 오면은 100% 뭐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봉준 오라서 제가 몇 마디 치면 때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김봉준 지금 빡쳤죠. 김봉준 어떻게든 아까 뒤 안에서 버티기 하면서 닭을 쳤다마자 지 얼굴처럼 지 얼굴처럼 닭을 적같이 맞아요. 어떻게 셋이 뚫어보려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거 오바바예요. 제일 약한 닭한테 오바예요. 오바예요. 병신 같은 새끼. 아 이거는 철구가 뭐 뮤탈 찍어도 되고 뭐 저글링 찍어도 되고 울트라 찍어도 되고. 아 제가 볼 때 이 새끼는 게임에 재능이 없어요. 얼마 전에 BJ 손절 특집 할 게 아니라 게임을 손절해야 돼. 아, 쓰레기만 더 이거 김봉준 지고 나서 스타랑 롤이랑 다 손절해야 돼요. 개 쓰레기만 더 이거 근데 새끼. 제가 봤을 때 김봉준 지고 나서 김유다 말대로 무조건 제안. 어 맞죠. 자존심 때문에 병신 쓰레기 바로 튀세요. 자존심 때문에 제안하는 척 하다가 뱀눈가리로 옆 모니터로 민심 안 좋은 거 보고 바로 깨갱합니다. 아 역시 그러면 정신 승리하겠죠. 아 역시가 역시네요. 김봉준 아, 이제 나가야겠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0, 1, 2, 3, 4달에 탈 3이 나온다 김봉준 방송인은 6년 중에서 역대급으로 민심 날아갑니다. 민심 역대급으로 날아가요. 김봉준 제가 봤을 때 이거 3판 네. 2선으로 돌리고 김유다랑 최군형 해가지고 6화원 팀한테 이지랄 떨 거예요. 바로 뛰세요. 아 최진! 철구와 쇼타! 믿고 있었다고! 이야! 이거 김봉준 지금 열받아 이겼어요 거. 이겼어요 정말 더럽게 못합니다 정말 더럽게 못해요 아? 자 얼굴 시뻘게 보세요 에요 진짜 긴장감 1도 없었다 주장하기 어렵네 지랄하기 어렵다 씨발 지랄하고 있다 아 진짜 주강하기 어렵다 씨발 아, 지랄하고 있네 실력인데 씨발 아 근데 와. 저 진짜 핑계가 아니라 나 하나 말할게요 뭐요? 진짜 모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아 진짜 모기한테 너무 많이 뜯겼어요 진짜 집중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진짜로 와 씨발 와 이걸 지냐? 와 와 아 진짜 모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모기가 좀 많긴 해 맞지? 모기가 너무 많긴 해요 모기가 너무